안녕하세요. 다이코스입니다. 핑크한 별꽃이 이렇게 피는 아이는요, 사상 크로스입니다. 자, 가격 2만원짜리예요. 오탱기 야생화에서 데리고 왔는데요. 선물 받아왔어요. 가지가 이렇게 찢어져가지고요. 여기가 이렇게 찢어졌어요. 잘 붙으긴 했어요. 이대로 해볼게요. 그냥 잘 이렇게 붙어서 활착이 이렇게 잘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요걸 하나 분갈이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영상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 저기 그 지인님이 하도 예뻐하셔서 제가 이렇게 선물을 드렸는데요. 꽃 개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혹시 왁스플러하고 비슷한가요? 이러시는데 꽃 모양은 비슷한데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요건 또 다른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해볼 텐데요. 키우기 먼저 알아볼게요. 지소니 풀목의 웅향가에 상록 갑목이라고 합니다. 상록이라는 건 뭐죠? 사계절 푸르다 이렇게 뜻이요. 베란다에서 이렇게 키우면 사계절 이렇게 잎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온도가 맞으면 1년 내내 꽃이 핀답니다. 그런데 따뜻해야지 꽃이 피죠. 지금 이렇게 꽃이 오는 걸 보면요, 겨울에 이렇게 온도를 맞춰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휴면, 휴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사의 트럼펫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요. 이름이 크로웨아, 이렇게라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유통명은 사상 크로스로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생지는 호주고요. 꽃말은 애교, 그리움 이렇다고 합니다. 꽃색은 흰색, 분홍색. 요거보다 약간 좀 진한 자주색이 나는 게또 있다고 합니다. 근데 흰색은 봤는데 아직 자주색은 저는 못 봤어요. 햇볕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반양지에서도 잘 자라는데요. 여름에는 반양지에서 키워주시는 게 좋답니다. 아주 여름에 직광이 들어오는 곳 있죠? 그런 거는 조금 좀 피해서 이렇게 키워주시는 게 좋다고 해요. 여름에 방그늘에서 이렇게 키우시고, 봄, 가을, 겨울에는 햇볕에 이렇게 키우시고 하시면 잘 자라고요. 물은 겉흙이 마르면 듬뿍듬뿍 이렇게 줘서 키우는데요. 이렇게 장마가 지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틀 오는 비는 괜찮은데, 한 일주일씩 이렇게 오는 장맛비는 안 맞추고 키우는 게 좋다고 합니다. 흙은요, 보습력이 좋고 배수가 잘 되는 그런 토양이 좋다고 해요. 보습력 하면, 물 있죠? 습도를 이렇게 잡고 있는 흙인데 상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배수가 잘 되는 흙이니까 좀 다른 흙이겠죠? 자, 그리고 베란다에 월동은 안 됩니다. 베란다에서 이렇게 키워주셔야 되고요. 번식은 꽃꽂이로 하면 되는데, 요런 장마철에 하면 꽃꽂이가 잘 된답니다요. 아이고, 참. 요렇게 이제 잘라서 꽃꽂이를 하면 되겠죠. 약간 좀 늘어지는 성격이 있어요. 보니까요. 자, 꽃은, 가지치기인데요. 장마철에 요렇게 지금부터 꽃이 오니까 또 요런 꽃이 오는 그 화형을 요렇게 형태를 보시게 되면 끝에 오죠. 새순 끝에. 그러니까 이 새순을 잘라버리게 되면 꽃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 지금 장마철에 하면 잘 되지만 가지치기를 해버리면 꽃을 늦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장마철에 가지치기, 삽목이 잘 된다 그래도 그냥 놔두고 키우셔야 됩니다요. 꽃을 보시려면. 꽃이 요렇게 보시면 요 새순 끝에서 요렇게 옵니다. 이렇게 화형을 요렇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진다 그래서 잘라버리면 꽃을 못 보시는 거예요. 개화는 대체적으로 길게 일어난답니다요. 이게 지금부터 이제 꽃이 요렇게 피기 시작하면 온도만 맞으면 뭐 초겨울까지도 핀대요. 베란다에서 이렇게 들여놓으면 또 따뜻하잖아요. 그러면 뭐 초겨울까지도 이렇게 피니까 영양제를 올려놓으실 때는 많이는 말고 중간 정도로 긴 것을 올려놓어도 됩니다. 7, 8, 9, 10, 11, 12월까지 핀다고 하면 5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알갱이 영양제를 길게 한 10알에서 15알 정도 이 정도 올려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토대로 해서 이제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빼보겠습니다. 저는 요렇게 해서 요 화분에다가 이제 해줄 텐데요. 배수층으로 많이 깔았어요. 이렇게 밑에 배수 잘 되게 이렇게 깔았고요. 한번 분해서 한번 빼볼게요. 자, 이렇게 뺐는데 위에 요렇게 흙이 좀 많죠? 한번 털어볼게요. 흙이 얼마나 적이 되는지 모르지만, 또 저런 것들이 있어요. 뿌리가. 한번 볼게요. 실뿌리처럼 돼서 호주매화나 이런 거는 흙을 다 털면 죽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요 사상크로스도 다 털지는 않고 할 거예요. 지금 다 털고 하면 몸살 엄청 합니다. 자, 비록 이게 상토에 쩌들어 있는 흙이라 할지라도 붙여놓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호주매화나 이런 것처럼 다 털으면 죽는 경우가 많아요. 요것도요. 자, 흙이 나빠도 다 털지 않고 요만큼만 털고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주시키는데요. 흙은요. 자, 배수가 잘 되는 요런 흙이에요. 제가 이렇게 해서 분갈이 해서 이렇게 나온 흙인데요. 재활용 50에다가요. 보습력이 좋은 배수가 잘 되는 그런 토양이 좋다고 했잖아요. 처음처럼 야생토를 반 이렇게 섞었어요. 자, 그리고 계피가루를 조금 좀 이렇게 좀 뿌려줍니다. 계피가루 뿌리 내림도 좋고요. 또 이렇게 균이나 이런 거에도 방제도 좋고 여름으로 잘 됩니다. 꽃이. 자, 이렇게 해서 섞어줍니다. 참고로 재활용은요. 토동이 흙, 그 다음에 또 처음처럼 흙, 토동이에서 온 원바이어 있죠. 20, 그 다음에 토동이 흙하고 처음처럼 40, 40 믹서해 놓은 흙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엄청 좋은 흙인데 고고 50에다가 또 이렇게 해서 반반을 또 섞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요. 자, 이렇게 굉장히 잘 나왔어요. 흙도 좀 익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한번 흙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넣고요. 요렇게 하고서 재분갈이 안 합니다. 그냥 요렇게 해서 키웁니다요. 요쪽 바깥으로 흙이 나와도 요런 것들은 뿌리게 녹거나 이러지 않고 잘 살아요. 호주매화도 그렇고요. 다 털면 죽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래가지고 몇 아이 호주아이도 호주매화도 좀 보내고 요런 경험이 있습니다요. 자, 요렇게 해서 심었고요. 이렇게 해서 복도까지 끝냈습니다. 요거를요, 스푼 아이비인데요. 요거. 자, 요거 다 꽃향기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이에요. 사상크로스도 그렇고요. 자, 요 스푼 아이비를 요거 선물 받아왔잖아요. 요것도 한번 분갈이 해볼게요. 흙은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 조금 좀 롱분에다 했어요. 조금 좀 큰 분으로 했는데 3분의 1을 이렇게 란석을 깔았어요. 자, 흙 한번 조금 좀 넣어볼게요. 배수가 잘 되는데 하면 이것도 잘 자랍니다. 자, 한번 빼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흙 다 털고 합니다. 스푼 아이비는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살살살 이렇게 해서 펼쳐서 이렇게 털면서 해서 물에 씻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위에 거 흙 다 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털었고요. 또 이것도 한번 털어줘 볼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흙이 많이 쩌들어 있어가지고 이 흙은 버립니다. 물에 한번 씻어줘 볼게요. 자,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장마철에 하면 이렇게 잘 자라요. 자, 이렇게 해서 털었고요. 이것도요. 살랑살랑 흔들면 뿌리가 많이 손상되지 않고 잘 털립니다. 자, 이렇게 잘 털렸어요. 뿌리를요. 잘 펼치세요. 이렇게 한테 뭉쳐지지 않게요. 이렇게 잘 펼치시고요. 또 이것도 잘 펼쳐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가운데다가 심어줄 거예요. 자, 양쪽으로
한 포기처럼 요렇게 해서 심을게요. 자, 흙 넣어줘 볼게요. 요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쳤죠? 치니까 어때요? 흙이 좀 내려갔어요. 그러면 얘를 조금 위로 뽑아 올리세요. 이렇게 뽑아 올리면 뿌리의 사이로 흙이 잘 들어가겠죠. 또 이렇게 한번 치세요. 또 위로 또 치세요. 자, 이렇게 쳤어요. 위에 뿌리 그 하고 잎하고를 거기에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걸 잘 맞추시고요. 나머지 또 흙을 보충해 줍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복도까지 해볼게요. 자, 복도까지 이렇게 끝났습니다. 물 한번 줘 볼게요. 우차차차차. 자, 물 줍니다. 물 많이 주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이렇게 물을 많이 줘가지고요. 공기가 쫙 빠져야 돼요. 화분에 있는 공기가 쫙 빠지면서 그 새흙이랑 밀착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물은 심고서요. 많이 주는 게 좋아요. 특히 이렇게 흙을 다 털은 것일수록 물을 많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빠지면 자, 이렇게 주시고요. 많이 줬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혹시 세균이 또 저기 될 수 있으니까 분갈이 해서요. 미르몰리아, 그 다음에 메네들 인트라 이런 거 좀 쳐주고요. 그 다음에 또 화분에도 저는 이렇게 쓴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